초등학생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라고 했을 때 설명 못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명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친숙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명 판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자명 판단이. 어, 이거 맞아? 맞아. 워낙 친숙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그냥 맞아 라고 판단하고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끌어올리면요. 맞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을 자각하는 것. 무지의 자각이요.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얻은 비법이었고 그게 모든 성자들이 강조했던 겁니다. 공자, 노자, 예수. 무지를 자각하는 것.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 바리새파들이 문제가 모른다는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인정 안 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는데 아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려고 하지 쟤만 죽여버리면 된다. 모르는 우리가 티 안 나게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이해되시죠? 공자 다 그 일을 겪었습니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른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친숙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너무 친숙하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기존 종교에 빠지신 분들은요. 그 되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 안다는 느낌 믿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40년 참선을 했다. 견성을 했다. 뭐 견성한 지 몇십 년이 됐다. 다 좋은데 초등학생 붙잡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참나에 대해서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자꾸 뭐 이거 치고 막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거는요. 합격생들끼리 아는 그 신호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선문답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험생한테 도움이 돼야지 올바른 그게 수험 교재지 학경생들끼리 서로 보고 좋아요. 엉터리 교재들이죠. 이해되세요? 엉터리 교재라는 거예요. 진짜 교재는요. 만약에 사시에 대한 최고의 교재다. 초등학생도 보면 이해되는 교재여야 돼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법이 이런 거네. 엉터리 교재들은요. 사법연수생들이 봐야 이해되는 교재예요. 즉 합격한 뒤에 봐야 이해될 교재들을 공부하라고 던져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교재들이 터무니없이 많아요. 경전들 중에.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게 초학자한테 도움될 내용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문답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나 아는 사람들끼리나 아는 얘기예요. 그게. 참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놀아야 맞지. 일반인한테 이거 해가지고 참나를 알게 하겠다고요? 어쩌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난 교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 붙잡고도 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시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정확히 되시고 나면 공부 안 된 사람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저더러 막 너 말이 맞으면 절에 계신 그 몇십 년씩 참선하는 분들은 지금 다 뭐 문제 있다는 얘기냐? 근데 저도 모르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몇십 년씩 했는데 가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참나에 대해서. 황당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볼 때 판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는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 내가 스님이고 내가 불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일반인보다 신도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명했던 신도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같이 어두워져요. 장님의 길 안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장님이 이쪽으로 가자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권위에 끌려가요. 그러다 같이 떨어지면서 그러겠죠. 제가 이 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장난 뒤 얘기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올바른 길을 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면 눈이 똑바로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자명한지 아닌지 끝없이 판단하세요. 이게 똑똑해지시는 비결이고 메타인지가 개발되는 비결입니다.